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두고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용 무인 모노레일로 건설 중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완공이 가까워지면서 불이 나면 어떡하나, 폭설이 내릴 경우는 안전한가 등 안전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방제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전요원 탑승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논란을 불식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를 부풀리고 차량을 선정할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사업비를 낭비한 건 물론 차량 기지에 재해 대책이 없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수요 과다 책정만 인정할 뿐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07년 단가를 적용했으니까 그 물가 4년간의 차이가 있고 범어천을 확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비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논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자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도철도 3호선에 대해서 감사원과 대구시가 그렇게 공방을 벌이는데 우리 누굴 믿어야 됩니까? 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걸 물릴 수도 없으니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해달라며 무인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는 6km짜리 관광용 모노레일이 공개 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3호선은 24km 구간을 오가는 대중교통용 모노레일입니다.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